한인사회 소식입니다.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내일 저녁 아태계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무료 음악축제 아이덴티티 LA 행사가 개최됩니다. 데이빈 유시 의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아태계 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사에는 R&B 가수이자 아이돌 작곡가로 떠오르는 한인 뮤지션 딘 등이 참여하며 맥주 가든과 푸드트럭도 마련됩니다. 멕시코계 최대 축제일인 싱코데마요를 맞아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한국 무용 공연이 소개됩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라티노와 흑인 커뮤니티 등 타문화도 소개되는데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는 이정인 무용단이 초청돼 부채춤과 화관무 등의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다음 주부터 4주간 한식 조리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현지인에게 체계적인 한식 문화 교육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LA타임스 음식 비평가로 알려진 조나단 골드의 특별 강연도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법의 날을 맞이해 한인 변호사 단체들과 합동해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총영사관 근무 한국 검찰 영사가 나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부동산법과 상속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